네. 전성환, 곽정훈, 정진욱, 김성민, 김한솔, 백승환, 정호상, 변준영, 이민석, 조우성 선수인데요. 자유로운 참 영혼의 이상현 감독이 또 있고요. 네.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 모습입니다. 네, 지금 1승을 거뒀던 장소도 홈이었거든요. 네. 조우성과 김한솔의 점볼로 1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첫 번째 구역권은 상명대학교가 가져가고 골밑 돌파. 조우성이 막아서고 있고요. 바운드 패스 다시 조우성. 자, 김한솔 두 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김한솔의 두 포인트 2대 0을 앞서가는 상. 이전에 만났을 때 자기가 물 올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와. 다시 한번 조우성 골밑에서 따라가는 점수 만들어냅니다. 5대2 석점 차. 동국대도 기무적게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전성환 왼쪽에 정진욱 페인트 동작 이후에 골밑 외곽으로 전달. 김성민 직접 돌파 두 점 백크슛 들어갑니다. 돌아온 김성민 건재하군요. 역시 김성민. 김한솔 먼 거리에서 스핀 무브 이후에 골밑 가볍습니다. 아홉 점 차 13대 4. 조우성이 아직 주경식 골밑 돌파 성공해냅니다. 네. 곽정훈 선수와 미스매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경식 선수가 자신감. 조우성 스크린 그리고 던져봅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변준영 13대 9 넉점 차. 동국대가 작전 시간. 네, 전상환 선수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김한솔 그러나 블락 다시 한번 김한솔 3명 사이 골밑 결국 성공해냅니다. 김한솔입니다. 모델기 잡고 속공 이어가는 동국대학교. 정호상 정종현 골밑 플락샷 곽정훈 하면서 추격을 허용했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3점이 무수히 안 들어. 변준영 페인트존에서 두 점 노골. 정종현 리바운드 그리고 골밑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정종현 들어갔어요. 이제서야 들어가면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16대 15. 정말 불안하게 전성환 바운드 패스 곽정훈이 다시 던집니다. 석점 이제서야 들어갑니다. 중요할 때 하나는 해주네요. 곽정훈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본인이 패스로서 득점 만드는 것도 좋지만 다시 던져요. 연속 석점포 곽정훈입니다. 바운드 패스 곽정훈이에요. 석점 들어갑니다. 네 개째. 오늘은 수비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해주고 있고 김생민 선수 대신에 곽정훈 선수가 외곽에서 득점을 넣어주고 있고 김한솔 선수가 또 골밑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려도 놔두기 때문에 또 이제 저렇게 던지라고 계속 또 PS를 밀어줬었거든요. 희석 선수가 후반전에 먼저 코트를 밟겠습니다. 상명대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두운색 유닛 상민과의 매치업 외곽으로 빼줍니다. 다시 던져요. 백승환입니다. 39대 36. 공을 쳐내면서 수비를 좀 잘해줬는데 김한솔 베이스라인 타구 득점. 41대 김한솔 조우성과의 매치업 왼쪽으로 킥아웃 정진욱 보여줍니다. 석점포 44대 40. 필요가 있었는데 디바 드리블 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와버렸습니다. 전성환 오픈 찬스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리고 득점. 나를 막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여줘. 본인들이 경기를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쿼터 평균 득점이 3쿼터 평균 득점이 18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딱 지금 3쿼터에 18점 올렸거든요. 동국대가 또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면대는 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4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진욱 리턴 받아냅니다. 스핀 무브 왼쪽으로 전달. 김성민 석점포 들어갑니다. 오. 쫓기던 분위기를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52대 48.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비 성공 하나 해줘야 되겠죠. 전성환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전성환 7점 차. 이번에 또 달아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변준영 맞불을 넣습니다. 55대 51 넉점 차. 동국대 에이스는 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백승환에게 김종호 거쳐서 변준영 다시 던집니다. 석점포 연속 두 개째. 서대성 감독은 변준영 선수가 3점인데 슛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석점포 역전입니다. 백승환 선수가 김생민 선수 수비를 터지면 못 맞거든요 이 선수도. 그리고 정진욱 맞아 터지네요. 경기 전에 네. 양궁쇼가 펼쳐지고 있는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들을 찾고 있는 동국대학교. 왼쪽 전달 백승환 던지지 않아요. 조우성 잡았다 놓치고 골밑 성공합니다. 63대 60 타임아웃 요청하는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입니다. 김한조 선수가 66대 60 김한솔 박정훈도 맞불을 넘네요. 60대 60 66대 63 석점차. 샤클라고 초 변준영이 던져요. 석점포 들어갔어요. 변준영 코트에 한번 누워봤던 변준영 승부의 세기포라고 조금 힘들죠. 김한솔 다시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69대 66 마지막 희망을 살려봅니다. 아 뺏었어요. 던지지 않고 지금 전성환 선수가 왜 안 던졌을까요? 줄 곳을 찾아요. 정진욱이 놓쳤습니다. 아 파울을 불지 않는군요. 이렇게 되면 이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나겠습니다. 69대 66으로 동국대학교가 상명대학교를 꺾고 결국 상대 전적의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렇죠. 상명대는 동국대에게 두 번째 승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막판에 변준영 선수에게 3점슛 두 방 내주고 그 이후에 백상환 선수를 또 막지 못